이번 시간에 살펴볼 역정규화의 사례는 하나의 표를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여러 개의 표로 쪼개는 겁니다. 예, 저희가 한번 보시죠. 토픽 테이블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토픽 테이블을 여러분이 쪼개는 방법은 뭐 컬럼을 기준으로 해서 쪼갤 수도 있고요, 행의 기준으로 쪼갤 수도 있습니다. 자, 먼저 컬럼을 기준으로 쪼개는 것부터 한번 살펴보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토픽 테이블에 있는 description이라는 텍스트의 값이 굉장히 용량이 크고, 예, 그리고 요 토픽 테이블에 description을 제외한 나머지 컬럼들을 조회하는 오퍼레이션과 description을 포함해서 조회하는 오퍼레이션이, 예, 양쪽 다 굉장히 많을 때 우리가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우선 토픽 테이블에서 description만 제외한 테이블을 만듭니다. 예, 그리고 토픽 테이블에서 primary key와 description만 가지고 있는 topic underbar description이라는 테이블을 만들어요. 이렇게 되면 용량이 큰 description이라고 하는 컬럼은 토픽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들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성능을 향상시킬 수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테이블을 쪼개게 되면 토픽도 조회가 많고 topic underbar description도 사용량이 엄청나게 많다면 우리는 이 각각의 표들을 각자 다른 컴퓨터에 저장해서 그 컴퓨터에서 쓰기, 읽기와 같은 작업을 시키면 컴퓨터 한 대로 처리하던 일을 여러 대로 분산할 수 있겠죠. 이런 걸 통해서 성능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샤딩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할 때 성능의 한계가 느껴졌을 때 여러 대의 컴퓨터로 스케일 아웃하는 기법인데 어려워요. 유지하기도 힘들고요. 예, 그래서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해야 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행의 기준으로 테이블을 분리하는 것을 좀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이전 시간에 살펴봤던 컬럼을 기준으로 해서 분리하는 이 방법은 이제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컬럼의 숫자가 많아봐야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한계가 있는데, 행을 기준으로 분리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한계가 없어요. 근데 관리하는 게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요. 자,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topic 테이블에 보면은 이제 also id가 1번, 2번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용자가 뭐 1억 명이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조회가 일어나는 서비스를 운영한다면 also id가 예를 들어서 1번부터 1000번까지는 topic underbar 1000이라고 하는 표를 쓰고, 1001번부터 2000번까지는 topic underbar 2000이라는 테이블을 쓰게 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요. 얘는 topic underbar 1000, 그 다음에 이렇게 가져와서 이걸만큼 지우고요.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면 여기 also id 2를 2000으로 제가 바꿀게요.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1500 정도.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사용자가 also id가 1번이라고 하면 우리 애플리케이션이 topic underbar 100, 아니 1000이라고 하는 표가 있는 서버 쪽으로 쿼리를 보내서 거기에서 이제 데이터를 추가하고, 읽을 때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하는 걸 통해서 사용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데이터를 저장해야 되는 표를 구분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각각의 그 물리적인 서버마다 서로 다른 표를 저장하고 서로 다른 조회를 처리하는 걸 통해서 무한히 많은 처리량을 소화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게 쉽겠어요? 이건 엄청나게 어렵죠. 노하우도 필요하고 사고 위험도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려면 아주 코너에 몰렸을 때 이렇게 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솔루션이나 방법론 같은 것들을 적용하셔서 정교하게 또 안전하게 처리하셔야 될 테크닉입니다. 처음부터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테이블을 역정교하는 방법을 살펴봤는데요. 테이블 역정교환은 대체로 이제 여러 대의 서버로 분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